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캡틴 JK입니다. 비행기 여행 참 많이 하시죠? 부산, 제주 이런 국내선부터 방콕, 호치민, 발리, 동남아, 멀리는 LA, 뉴욕, 파리, 시드니 등등 참 가고 싶은 곳이 즐비하죠. 이런 설레는 여행길, 마음은 이미 목적지에 도착하셨죠. 자, 그럼 정시에 후딱 출발해서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탑승 수속과 탑승은 별개입니다. 전혀 별개. 자, 이렇게 공항에 와서 짐을 부치고 탑승권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탑승 수속이죠. 그리고 출국 수속을 마친 뒤 면세점 쇼핑을 하고 나서 실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지정된 게이트로 가서 비행기를 타는 것을 탑승, 영어로 보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대개 출발 시간 1시간 전에 탑승 수속을 마감하고 탑승 마감은 출발 시간 10분 전에 한다고 웹사이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딩 패스, 즉 탑승권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글씨가 좀 작긴 하다, 그렇죠? 아무튼 외국의 경우에는 탑승 마감을 15분 전 아니면 30분 전에 하는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여기 델타항공처럼 말이죠. 30분 전 마감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예전에 제가 근무했었던 중국 항공사 같은 경우 탑승 마감은 15분 전에 했는데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출발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태워주지 않는 걸까요? 자, 그럼 승객 탑승이 딱 완료되고 실제 출발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객실에서는 모든 승객분이 정해진 자리에 착석한 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짐들도 오버헤드빈이나 앞쪽 의자 밑에 잘 보관이 되었는지 모두 체크합니다. 그리고 출입문 닫기 전 최종적으로 기장에게 보고를 하고, 기장님, 총 300명 탑승 완료했습니다. 도어 클로즈 해도 될까요? 도어를 닫게 되죠. 도어가 닫힌 후 비행기 밖에서는 연결됐던 탑승 브릿지가 떨어지게 되고, 지상 조업팀에서는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게 각 바퀴에 고여놓았던 휠 초크, 그리고 비행기 가장자리 및 여러 군데에 놓아둔 접근 금지 표시, 이런 빨간색 콘도 모두 제거를 하죠. 객실 사무장과 지상 조업사의 준비 완료 보고를 모두 확인하고 그제서야 기장은 관제탑에 출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Incheon Delivery, Air Premium 131, now fully ready for pushback. 동시간대 출발하는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바로 허가가 나올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출발 시간 이전에 관제탑에 요청이 들어가면 대개 정시에서 많이 늦어지는 일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출발이 30분 이상 꽤 지연되는 경우는 왜 그런지 실제 있었던 사례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1시 5분 출발 예정인 인천발 뉴욕행 비행기 조종실입니다. 모든 비행 데이터가 입력이 완료되었고 항공기 외부 점검 및 조종실 내부 점검이 끝난 상태로 대기 중입니다. 승객 탑승이 거의 끝나간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도 이륙 브리핑과 관제탑에 항로 인가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참고사항, TSAT, Target Startup Approval Time. 같은 시간대에 출발 예정인 비행기가 아주 많을 때 공항 당국에서 발부하는 일종의 출발 순서입니다. 출발 10분 전, 당일 저에게 발부된 TSAT이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기장님, 손님 한 분이 아직 탑승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탑승 완료하면 다시 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대 나가는 비행기 엄청 많은데 얼른 오셨으면 좋겠네. 아, 기장님, 아직 티샷이 발부된 건 없는데 9시 6분까지 출발이 안 되면 티샷이 발부될 거라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해당 승객을 이리저리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종실에서 보니 탑승구로 승객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아,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기장님, 손님 지금 막 오셔서 탑승 완료했습니다. 총 305명 도어 닫혔습니다. 객실 및 지상 조업팀의 모든 출발 준비가 완료되어 관제탑에 교신하려던 찰나,
Air Premier 131 Incheon delivery. Your tea set is released. It'll be 2155. What? 1분 차여 꼼짝없이 50분을 기다려야 한다. 3, 40분 전부터 미리 탑승하고 있던 304명의 승객분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 단 한 명의 탑승객으로 인해 수많은 승객과 승무원의 소중한 50분이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마지막 승객은 분명 관제탑에서 통보한 시간 2분 전에 탑승을 했는데 왜 바로 출발을 하지 않았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승객 탑승이 끝나도 이런저런 준비를 완료하는 데는 약 2, 3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시 객실 승무원과 지상 추억팀은 최선을 다해 2분 만에 출발 준비를 마쳤고요.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탑승 마감 시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늦게 오는 승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공사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에 한국적인 정서로 좋은 거다, 수속을 했는데 어떻게 매정하게 자르냐 등등 회사마다 이유가 있겠죠. 아쉽게도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들이 해온 방침들로 인해 비행기를 많이 타본 승객일수록 내가 안 타면 출발 안 한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간을 착각해서 늦었거나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으신 분들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엄청 미안해하시죠. 하지만 앞서 얘기한 그런 분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매우 당당하게 천천히 걸어서 타십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떤 항공사가 갑자기 칼같이 탑승 마감을 해버린다면 난리 나겠죠. 야, 다 안 그러는데 너네가 뭔데 출발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승객을 잘라? 라고 말이죠. 승객 100분 중 99분의 승객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미리 게이트 근처에 와서 제 시간에 탑승하시고 정시 운항에 전혀 지장을 끼치지 않죠. 그 나머지 한 분, 안타깝게도 비행기를 많이 타본 승객분 중에 꼭 그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정시 운항, 과연 항공사가 좋다고 하는 걸까요? 탑승하는 수백 명의 승객은 모두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서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도 어디 여행 갈 때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음을 그 한 분도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도 탑승 마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안내 문구도 좀 크게 하고 말이죠. 출발 시간은 비행기가 떠나는 시간. 나는 그 전에 타고 있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독특한 영상이었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캡틴 JK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